식탁이 새로 들어왔어요. 신제품이라도 뭐 비싸게? 아닙니다. 말도 안 되는 금액에 또 날릴 거예요. 식탁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데 좀 특별해서 제가 좀 서둘러서 했어요. 안녕하세요. 파주 모먼트 특판 가구 정민조 호인아빠입니다. 예. 제가 좀 예고를 좀 해드렸는데 저희가 특별히 2월 달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벤트를 한번 하려고 해요. 1년 만에 하는 것보다 1년이 좀 지났는데 특별하게 제가 한번 하려고 합니다. 라이브 방송으로 해가지고요. 유튜브 라이브 방송, 그 다음에 밴드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할 거고요. 혜택이 많을 거예요. 정말 제 목숨을 걸고 행사 금액 이하로 예, 말도 안 되는 금액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예. 아무도 못 덤비게 하려고 해요. 예, 그건 제가 차차 또 공지 드릴 거고요. 이제 오늘은 제가 식탁이 새로 들어왔어요. 신제품이라도 뭐 비싸게? 아닙니다. 말도 안 되는 금액에 또 날릴 거예요. 금액적인 거는 저희 밴드 모먼트, 파주 모먼트 특판 가구 밴드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. 모든 정보나 가격은 저희가 오직 밴드에서만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. 유튜브를 지금 보시거나 구독자님들은 예, 밴드에 오셔서 보시면 되고요.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보시면 링크가 다 돼 있어요. 그냥 들어오시게 하면 돼요. 뭐 가입 조건도 없어요. 예. 그래서 뭐 편하게 이렇게 들어오셔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. 식탁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데 좀 특별해서 제가 좀 서둘러서 했어요. 사이즈가 좋아요. 가격도 너무 좋아. 제 뒤에 있는 제품인데요. 사이즈가 1950입니다. 대부분 6인용이면 1800에서 800인데 이거는 1950에 800입니다. 사이즈 좋잖아요. 뭐 한 뺨보다 조금 안 되긴 하는데 1800보다. 근데 길이가 정말 길잖아. 어차피 하실 거면 좀 더 길고 넉넉하게 하신 것도 좋아요. 그리고 세라믹 자체가 요즘 패턴으로 나온 건데 너무 이쁘더라고요. 그리고 양면이에요. 18T짜리로 돼 있어요. 밑에가 베이지 톤으로 그냥 단색으로 돼 있고 위에가 여기 보시면 패턴이 정말 이쁘더라고요. 여기 보시면 예, 대속같이 예, 정말 이쁘게 잘 나왔어요. 세라믹. 그래서 세라믹의 특징은 뭐 긁던 뭐 하던 포크로 뭘 하던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. 스크래치가 정말 강도도 세요. 그리고 뜨거운 거 상관없이 막 올려놓으실 수가 있어요. 뭐 세라믹은 다 설명을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라운딩 여기 시발로 다 쳐가지고 이렇게 라운딩도 정말 잘 돼 있어요. 그리고 각을 다 면을 다 쳤어요. 이런 식으로 여기 모서리 같은 데가 다 면을 다 쳐가지고 정말 잘 나왔고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디자인에 대한 면입니다. 천연 원목 프레임으로 다 돼 있어요. 이게 그러니까 아치형으로 해가지고 U자로 해가지고 다리를 깔끔하게 다 세웠고 판을 천연 원목 이것 또한 20T짜리를 네, 이 판 위에다가 얹혀놓는 바람에 소음은 물론 네, 소음은 물론 튼튼한 내구성까지는 다 갖추고 있는 거고요. 다리에 대한 그런 내구성 너무 튼튼하게 돼 있고 밑에를 보시면 이게 격으로 해가지고 한 번 더 보강을 다 했어요. 정말 튼튼하게 정말 잘 되어 있는 부분이고 뭐 뒤집으면 여기가 약간 베이지색으로 이게 양면이에요. 뒤집으면 단색으로 있고 그리고 정말 이쁜 거 벤치가 너무 이쁜데 이거 내가 봤을 때는 네. 벤치 한번 보실래요? 디테일이나 그런 것도 이런 이거 뭐야? 디자인 동그라미가 세 개인데 쭉 되고 이런 게 라운딩으로 이렇게 약간 각을 쳤어요. 둥글둥글하게. 그래서 정말 뒤에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잘 만들었어요. 디자인도 뭐 스타일 나쁘지 않아요. 뭐 내구성도 내가 앉아봤는데 뭐 끄떡 없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 보강목이라 그래요. 여기 세웠을 거예요. 여기. 이런 디자인이나 이런 게 정말 잘 나왔어요. 깔끔하게. 그래서 여기를 각을 이렇게 그리고 여기 라운딩이라 그래가지고 여기가 뒤에 보시겠어요? 이게 둥글둥글하게 팠죠? 그 다음 여기 안에도 그리고 이게 이렇게 라운딩을 해가지고 정말 곡선이 많아요.
이게 그냥 직각으로 원목을 그냥 뭐 신경 안 쓴 것처럼 직각으로 딱딱딱 떨어지면은 좀 약간 값어치가 좀 떨어지는데 이거는 하나하나 다 신경 써서 이것도 다 돈이거든요, 솔직히. 여기 가운 여기는 라운딩을 쳐가지고 또 부드럽게 됐고 전체적인 면이 이렇게 저 한번 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라운딩을 안아주는 형태로 돼 있어요. 그리고 이것 또한 이게 각도가 그냥 일자로 된 게 아니에요. 이거 다 길쏭 원단이에요. 다 지워져요. 고양이가 긁어도 끄떡 없고. 근데 이게 약간 각을 동그라면서 각을 쳐가지고, 야 보세요. 이게 요 추받침이 딱 되네. 정말 편하네, 이거. 예. 이게 라운딩도 너무 편하고 튼튼해요. 이 내구성이 좋아야 되거든요. 1950짜리를 갖다 끼려면 벤츠 같은 경우는 이 기장 길이도 있기 때문에 좀 내구성도 좀 필요해요. 이렇게 면 그런 게 너무 잘 나왔고 의자 또한 아 의자 너무 좋아. 거서 보여드려볼게요.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여기가 라운딩을 이렇게 싣고 다 둥글둥글하게 라운딩을 다 쳤어. 이 각도가 요 추받침 이게 쇼파처럼 각도가 있어요. 동그랗게 이렇게 예 여기서부터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여기도 그리고 요거 가심도 그냥 이거 없이도 이것도 된 게 다 부지기수가 이렇게 됐어. 근데 이것도 디자인도 좋지만 여기에 대한 받치는 부분이 하나가 더 있다는 거지. 그럼 튼튼화되는 거지. 인테리어 효과도 뛰어나고 뒤에 모습이나 그런 거 봤을 때 여기 여기서부터 떨어지고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라운딩이 이렇게 이런 디테일하게 이렇게 약간 깎아서 만든 부분 네모나게 했을 때는 싸요. 뭐 싸다 보다도 좀 신경 안 쓰는 느낌? 그냥 깔끔한 느낌? 근데 그리고 이게 안으로 이렇게 U자로 파여 있어. 뒤로 살짝 꺾이고 안으로 들어가고 이거 넓어. 이게 다른 건 다 이렇게 좁아. 근데 이게 넓네. 그리고 이게 뒤로 했을 때 요추가 이게 허리가 일자 쓴 게 아니에요. 이거 안으로 들어갔잖아. 이거 그렇게 딱 설계가 그렇게 딱 됐네. 오셔서 앉아보시고 불편하면 하지 마세요. 네, 장담할게요. 정말 제가 앉은 것 중에 단언컨대 정말 편해요. 이거 내가 이렇게 강조를 잘 안 하는데 의자에 대해서 디자인도 잘 나왔고 각도도 잘 맞췄고 이런 이 신경 쓴 거 라운딩 치고 이렇게 약간 이게 둥글둥글해요 다. 모난 데가 없어. 다리도 둥글둥글해 이게. 각이 진 게 없어. 이게 양쪽 이렇게 라운딩을 다 친 거라. 이게 더 저기 한번 보실래요? 의자. 네. 의자 이게 허리를 딱 받쳐주네. 그리고 이게 넓어요 이게. 그리고 바닥판도 그냥 민자 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파여 있어. 보시면 이렇게 파여 있죠. 이렇게 이게 빠빠하냐 민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앉았을 때 안아주는 형태로 됐기 때문에 너무 좋아.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식탁 의자를 설명하면 안 되는데 이 상판이 줘야 되는데 의자가 너무 편해서 그래. 이 벤치도 그러니까 다 신경 썼다는 거야 이렇게. 그래서 제품 자체도 잘 나왔고 그리고 이렇게 가까이서 한번 보면 이게 얄쌍하면서도 정말 좋잖아. 이 길이감도 너무 좋고 어차피 양쪽에 또 의자 놓으면 10인용이 되는 거예요. 여기 네 분씩도 앉을 수 있을 것 같아, 내가 봤을 때는. 8인용은 뭐 충분히 하는 거고. 네, 양쪽에 앉으시고, 세 분, 네, 이렇게 또 세 분, 여섯 분, 여덟 분. 충분해요. 아니면 이쪽으로 쭉 앉으셔도 충분할 것 같아. 그 15cm 차이가, 1950 차이가 1800보다 정말 많은 이점들이 많으실 거예요. 가격은 더 싸게. 신제품인데? 내가 한번 팔아보려고 그런 거예요. 네. 그래서, 이 뒤에도 이쁘죠? 괜찮아요, 제품. 네, 오셔서 직접 보시고, 예, 네, 판단해 주시고요. 가격은 밴드에 제가 공개를 해 놓겠습니다. 좋아요, 제품. 네, 제가 좀, 너무 강조를 해서 했네. 내가 모르게. 원래, 딴 물건이랑 비교하면 안 되는데, 좀 괜찮아요, 제품도. 그리고 바로 전에 행사했던 거는 원가예요, 그것도. 네, 많이 해서 몇 조 없는데, 몇 세트 없는데, 그것도 많이 찾아주시고요. 네, 오늘은 식탁 한번 설명했습니다, 오늘. 근데 너무 괜찮아서 그런 거예요. 알죠? 내가 설명한 것들은 괜찮다는 거. 예. 오늘은, 예. 좋아요, 구독 꼭 눌러주셔야 돼. 그래야 내가 이런 거, 신제품도 그냥 반값을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.
그리고 예, 2월달 꼭 기대해 주세요. 정말 내가 아, 기대가 너무 커. 그 많이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. 아 그리고 우리가 매장이 파주 본점도 있고 예, 용인점, 광주점, 창원점 다 있어요. 가까운 데 가셔서 예, 많이 한번 보시고요. 선택도 많이 해주세요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파주 모모트 특판 가구 정메이저 호인아빠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